화이트데이를 맞아 신분당선 판교역과 강남역 대합실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무료 공연과 초콜릿 판매 행사 등 다채로운 기부 행사가 진행됩니다.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는 알파 둠시티 자산관리와 공동으로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을 위한 별에서 온 화이트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콜릿 판매 대금 전액은 성남시 장애아동 의료비로 전달될 계획이며 참여 시민을 위해 대학교와 시민단체의 다채로운 재능 기부 공연도 함께 열립니다. 그럼 최성현 네오트랜스 경영본부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신분당선은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에 꾸준히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행사도 이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환으로 기획하게 됐고요.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성남시 그 장애 아동들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